안녕하세요. 행복나눔 지킴이의 순자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앞장서서 노력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전남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옆에 남궁경문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멀리 이 전남 영광에서 이 서울 네. 스튜디오까지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행복나눔 지킴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농촌장애인이 오케이 할 때까지라는 슬로건으로 농촌장애인 복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남궁경문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 복지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모두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친구들에게도 좀 행복한 시간이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사회복지계에도 영향이 좀 상당히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현재 회장님께서는 이 어떤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는 현재 이제 그 요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 거주시설, 네. 해뜨는 집이라는 장애인 복지시설 거주시설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또 이제 장애인들이 집안에서 살면서 네. 이제 제가 장애인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가 저희가 시골에서 좀 특별하게 두 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장애인들의 어떤 재활 직업들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에그리라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수제돈가스 그리고 예. 스파게티 전문점을 하고 있고 2층에서는 그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업으로 우리 영광의 특산물인 부세 보리굴비 네. 그 직접 가공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사회 서비스로는 그 주간 활동 서비스 네. 한 2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저희가 이제 시설은 아니지만 네. 우리 장애인들이 결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립홈 또 시설 내에서 일정 부분 지금 자립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친구들도 자기들끼리 살 수 있도록 자립홈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이 복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처음 이렇게 장애 복지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 계기가 따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참 이 길게 보면 제가 네. 이제 청년 때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청년 때부터 이제 봉사활동 다니기 참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청년 때부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에 네. 아주 그 독거노인 중에 거의 이제 이렇게 몸이 90도로 숙여지신 분이 계세요. 예, 허리가 좋지 않으셔서. 네네. 그래서 한 100m 가는데 한 1시간씩 걸리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독거노인이셨는데 그분을 어떻게 저하고 인연이 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 차량봉사를 했었는데 이제 할머니가 너무 이렇게 걸음이 늦으시니까 네. 할머니가 이렇게 좀 꽃동네 높은 지대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힘드신데. 예, 제가 이제 차량 운행을 해야 되는데 할머니는 너무 늦게 나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날마다 제가 이제 주일마다 얻고 교회를 가고 또 집에 또 오버다 모셔다 드리고, 저는 바빠서 오버다 드렸는데, 네. 그 동네에서는 아주 뭐 아주 효자처럼 그런 소문이 났었죠. 그래서 그 할머니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교류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반찬도 만들어서 갖다 드리기도 하고, 또 같이 식사도 만들어서 같이 먹기도 하고 근데 그때 당시 할머니 사정이 너무나 열악했어요. 한 25년, 7년 전인데 뭐 집이 절반이 약간 쓰러져가지고 손으로 밀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집에서 사시고 또 집안에 농당 이렇게 쓰레기장처럼 거의 뭐 취약한 이런 곳에서 살고 계셨는데 어쨌든 할머니하고 상당히 이렇게 친밀해져서 네. 이렇게 자주 교류를 하고 하는 상황에서 제가 직장을 옮기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옮기고 이제 그때 그렇게 옮기고 나니까 자주 가볼 수가 없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가끔 한 번씩 뵙고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어휴.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가셨는가 봤더니 이렇게 얼어서 돌아가셨더라고요. 동사를 하셨더라고요. 아유, 이렇게 몸이 이렇게 완전히 딱 이렇게 꼬부라진 상태, 고부라진 상태에서 이렇게 사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례 치러줄 분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이 처음으로 장례를 치러봤어요, 제가. 할머니 직접 응고하고, 이제 공업묘지까지 다 안장해드리고. 네.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게, 이 양인 세상 사는 거 좀 가치 있게 살면 어떨까. 네. 어차피 새끼 먹고 사는 거 다 똑같은데, 이 양인 좀 가치 있게 살아보자.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네. 이 복지에 참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도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 좀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그때 이제 제가 결정한 게 이제 건축업이었어요. 네. 그래서 목공소에서 이렇게 나무 문짝 만드는 또 사시 유리 이런 일을 하는 목공소에서 기술을 배워서 아, 이 기술을 배우면 내가 어려운 시설들 네. 또 어려운 분들 도와줄 수 있겠다. 이제 그거 하나 때문에 이제 건축을 그 시작을 하게 됐고 네. 그걸 계기로 이제 봉사 활동을 많이 다니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해 뜨는 집이 원래는 기쁨 홈스쿨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봉사 활동을 하는데 그때는 사회복지 시설인지 몰랐어요. 그게. 근데 그때 네. 어떤 일을 했었냐면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네. 집안에 방치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좀 지역에 여러 분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아침에 이렇게 모셔와서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또 프로그램도 해드리고 공부도 가르쳐드리고 또 저녁에 또 집에 모셔다 드리고 예.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간보호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때는 주간보호인지 전혀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건축업은 자꾸 이제 이런 시간이 줄어들고 봉사하는 시간은 더 많아지고 나중에는 일보다는 봉사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직업이 바뀌어버린 예. 이제 상황이 되더라고요. 아, 네. 아무래도 또 그 할머님께서 거주하셨던 그 집에 대한 인상이 강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네네. 또 그런 건축업에도 네네. 몸을 담게 되신 것 같고 네, 다 그런 이 맥락이 좀 같이 하는 네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이런 장애인 복지라든지 복지계로의 운명을 타고 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 집에서도 저희 아내가 네. 당신이 장애인한테 미쳤다 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네. 심지어는 당신은 피도 장애인 피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는 장애인 복지가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뭐 그 정치를 해봐라 뭐 다른 일을 해봐라 건축을 해봐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죽어도 장애인 복지만 하겠다. 나중에 내가 죽어서도 장애인복지 우리 시설 앞에다가 그냥 묻어달라. 예. 그래서 죽어서도 우리 시설 내가 지키겠다. 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진심이시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말 다양한 이 복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이 장애인 거주 시설 해 뜨는 집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해 뜨는 집은 아까 이제 처음에 그렇게 주간보호처럼 네.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 의외로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근데 그 중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그 공부만 시켜서 되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살아야 되실 분들이 자꾸 이제 생기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모실 공간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세 분의 그 장로님과 집사님이 이렇게 무이자로 돈을 좀 빌려주셨어요. 오. 그때 당시에 6,700만 원을 빌려주셔서. 와, 큰 돈이네요. 조금 허름하지만 네. 좀 이렇게 넓은 공간의 건물을 이렇게 임대를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한 명, 두 명 계속 이렇게 입소자가 들어오게 되고. 네. 그지 97년도, 8년도 이때인데 그게 그때는 미인가 시설이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게 이제 무슨 시설 신고를 해야 되고 무슨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그런 개념 자체도 없었고 그냥 오로지 우리는 마음으로 그렇죠. 예. 오로지 어려운 분들 도와야 된다. 예. 저분들에게 우리가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조움을 주자. 네. 좀 최소한의 삶이라도 살 수 있도록 좀 해주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제 해 뜨는 집이라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한 25명, 30명의 장애인들이 저와 아내와 또 밥, 식사만 해주시는 직원 한 분이 네. 이렇게 그 근무를 했는데 이제 식사해주신 분은 식사만 해주시고 가니까 네. 이제 나머지 25명, 30명의 장애인들을 저하고 아내하고 이제 돌봐야 되는. 일손이 굉장히 부족하셨겠어요.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열악하라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죠. 그냥 오로지 그냥 이분들에게 뭔가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 뭐 하루에 기본 16시간 일을 했고 네. 1년 내내 휴가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근로는 365일이 다 근로인 거예요. 네. 그렇게 상당히 이제 어렵게 그 시설을 운영했고 예. 그때 당시에는 참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든 시대였죠. 그래서 전체 생계비 다 모아봐야 뭐 250만 원. 네. 근데
받을 월급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참 기적같이 네. 쌀이 떨어지면 누가 쌀을 갖다 주시고 또 돈이 떨어지면 누가 돈을 갖다 주시고 3분도 쌀이나 음식이 떨어져서 뭐 어려워 본 적이 없을 만큼 네. 힘들었는데도 그렇게 상당히 그 도움 주신 분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이제 그것이 계속 발전해 나가다가 이제 2012년도에 그 사회복지 시설로 이제 어느 정도 정부에서도 조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예. 지원을 조금씩 해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운영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었죠. 그때 비하면 네. 한 15년 정도를 아예 운영비 지원 하나도 없이 운영을 해야 됐고 또 이제 그 시설을 하는 동안 그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은 이제 저희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으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가요. 네. 저희가 이제 2012년 2002년도에 예. 우리 너무 환경이 열악하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힘들죠. 뭐 그때는 병원을 거의 뭐 일주일에 서너 번씩 가야 될 만큼 환경이 안 좋았어요. 너무 집도 너무 날림공사 집이라 뭐 겨울에 감기는 뭐 달고 살았고 뭐 여름에도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줄 흐를 정도로 이렇게 네. 그런 환경이었죠.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런 그때 처음에는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 만족했었으니까 하지만 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만든 게 이제 H300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300명의 후원자를 만드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농촌에서 300명 후원자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희가 정말 현장에 다니면서 또 주위에 인근에 다니면서 정말 이렇게 후원자 개발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이제 조건을 달았죠. 고액 후원하지 말아달라. 차라리 만 원, 이만 원만 후원해달라. 대신, 직장 생활하고 그 어떤 수익을 내는 동안 평생 좀 지원을 해달라. 이 돈으로 우리가 앞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겠다라는 어떤 플랜들을 제시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의외로 거의 300명 가까운 후원자가 이제 만 원이만씩 후원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먹는 것도 해결하고 네. 또 이제 시설 짓는 것을 이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땅을 사러 다녔어요. 네, 땅을 사러 다니는데 마치 그 인근에 좀 넓은 땅이 좀 시골은 땅이 싸니까 네. 좀 넓은 땅을 구입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어디 있어서 돈이 어디 있어서 집을 지으려고 네. 땅을 사러 다니느냐.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자신 있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돈 걱정하지 마라. 돈은 누군가를 통해서 분명히 지원이 된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이제 신앙적인 어떤 개념 속에서 그걸 본 거죠. 돈 걱정할 필요 없다. 나는 내가 신앙적으로 이 일이 선한 일이라고 확신을 받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돈 걱정은 내가 할 걱정이 아니다. 그냥 나는 열심히 일하겠다. 그래서 그냥 그 후원금 모으는 조금 돈으로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와. 그래서 하루 제가 이제 건축을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직접 지으셨어요? 예. 후원금 모아지면 그 돈으로 일하고 또 조금 모아지면 그 돈으로 일하고 그래서 시설을 짓는데 3년간을 제가 공사를 했죠. 대단하십니다. 뭐 그때 당시에는 아침 뭐 새벽 6시 5시 일어나서 네. 열심히 이렇게 건축을 하고 또 이제 그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네. 점심시간도 거의 쉬지도 않고 또 이제 5시, 6시까지 일 끝나면 또 바로 이제 그때 이제 학교를 다닌 거예요. 야간 대학을. 그 와중에 2시간 가까운 공부까지. 네, 대학을 저녁마다 이제 일주일 내내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네. 이제 그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참 기적같이 그 일들을 빚 하나 없이 이렇게 다 해왔죠. 그래서 해 뜨는 집이 이제 그렇게 돼서 2012년도 이후에 조금씩 지원이 되다가 네. 이제 최근에 올 5월 달에 예. 이제 사회복지 법인으로 이제 전환을 했어요. 와. 일단 미인가에서 이 사회복지 법인까지 제가 25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법인으로 이렇게 돼서 앞으로 한 2년 안에는 뭐 어느 정도 이제 지원 체계 아래서 네. 이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때 당시 이제 H300 프로젝트라는 게 300명이 후원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20년 전에 제시했던 게 있어요. 첫 번째가 장애인들 살 수 있는 공간을 좀 좋게 만들자. 최소한 우리 가정에서 사는 정도는 만들자. 네. 이제 이것이 첫 번째 플랜이었고 두 번째가 장애인들도 낮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재가 장애인들.
시설 입소는 한계가 있으니까 가능한 시설 입소는 우리가 29인 이내로만 하고 주간보호나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네. 그리고 하나 또 만든 이 사람들도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예. 직업치유할 시설을 만들자. 아. 그리고 장애인들도 결혼할 수 있지 않느냐. 예. 결혼하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예. 결혼가정 시설을 만들자. 그리고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낙골묘지도 만들자. 와. 그때 이 다섯 가지 플랜을 20년 전에 이미 계획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참 해놓고 보니까 야 우리가 어떻게 그때 이런 내용들을 알고 이렇게 플랜을 만들었을까 참 이것도 기적이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플랜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실천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꿈이 있는 자는 용감하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딱 이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을 해야지 하고 생각하면 좀 겁을 먹게 되는데 그럼요. 정말 진심으로 어떤 일을 대하다 보니까 건물도 짓게 되고 또 공부도 같이 하면 하게 되고 그렇죠. 사실 20, 30명, 수십 명도 같이 가족처럼 그 당시에는 굉장히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이었는데도 같이 가족처럼 거느리고 먹고 사신 거잖아요. 네네.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때 그렇게 같이 힘든 시절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주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당사자분들에 대해서 공감하실 수 그렇죠. 있는 것 네.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해 뜨는 집이라는 명칭은 어떤 의미를 담은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항상 어두운 부분들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네. 당시만 해도. 네. 그래서 뭔가 우리도 해가 뜨는 희망이 있는 네. 그런 시설이 좀 됐으면 좋겠다. 아.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해 뜨는 집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예.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 아내분도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이 내조를 해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이 팀워크를 잘 이루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실은 이제 아내가 고생을 너무 많이 했죠. 예. 예. 이제 저는 건축하고 또 이렇게 학교 다니고 하면서 네. 그런 부분에 치중했다면 아내가 실제 이제 모든 살림을 했는데 이제 저는 어떤 신앙적인 사명이 있어서 일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아내는 남편 때문에 억지로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아내가 힘들 때마다 이제 저에게 하소연을 하죠. 예. 당신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지만 네. 나는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다. 네. 그러면서 참 울기도 많이 울었고, 예.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와, 어떻게 그런 힘든 세월을 살 수 있었을까. 근데 저는 참 재밌었어요. 예. 예, 그리고 참 행복했어요. 네. 그 경제적으로는 물론 너무 힘들게 살았고, 또 환경적으로도 어려웠지만 네. 저는 감사하게도 한 번도 돈이 없어서 힘들어 본 적이 없었고 어렵다고 그래서 고통을 받은 적은 없어요. 늘 이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래서 제가 천직이다라고 말한 게 네. 일이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렇게 고생하고 새벽부터 나와서 그냥 그 과로로 입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서 야, 이게 천직은 천직인가 보다. 네. 그렇게 믿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진심과 또 그 행복감들이 주변에 널리 전해져서 네. 또 많은 분들이 같이 도와주신 그렇죠. 게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두 곳을 운영하고 계시고 또 전남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협회장도 역임하고 계시는데요. 이 협회와 센터에 대해서도 같이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협회는 이제 전국 법인이고요. 네. 현재 15개 협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남 협회에 소속돼 있고 현재 전남은 27개 센터가 이제 회원 시설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주간보호센터가 힘든 게 지금은 조금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직원이 열악하다 보니까 네. 뭐 교육하고 어디 뭐 프로그램 나가고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두 명, 세 명이 뭐 20명씩 이렇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네. 그래서 이제 교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2, 3년 전부터 처우가 많이 개선되면서 예. 그 교육도 어떤 인권 또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교육하고 사회적 공동 모금에 이제 지원을 받아서 그런 교육 사업을 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주간보호소가 두 개소가 된 것은 아마 시골에서 한 기관에서 두 개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를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두 개소가 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21년째인데 21년 전부터 했던 게 뭐냐면 지역 내에 있는 장애인들을 한 30명씩, 25명, 30명씩 선정을 해요. 읍면을 통해서 선정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이제 후원도 받고 자부담도 해서 제주도를 2박 3일 무료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그 사업을 21년째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읍면에 있는 대상자들이 많이 발굴이 될 거 아니에요? 네. 2박 3일 같이 놀고 갔다 오면 가족처럼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질 때는 막 울고 막 아쉬워서 그리고 어디 길에서라도 만나면 막 멀리서부터 환장해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서비스 또 이제 계속 영화라든지 문화 누림 서비스 야구장도 가고 영화도 보러 다니고 공연도 보러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장애인들이 발굴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주간보호가 처음에는 저희들도 한 개소로 했는데 나중에 한 이용자가 막 40명이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좁은 공간에 이용자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군에서 이제 군 그래도 우리 당시 주무관이 그래도 생각이 좀 의식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야 주간보호 하나를 더 만들면 어떠냐 분소를 그래서 주간보호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조금 인력도 분산이 되고 그렇게 됐고요. 그때 당시에는 참 처우가 너무 열악했어요. 급여도 뭐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급여를 막 받을 때도 있었고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2019년도에 그 전라남도청을 갔어요. 처우가 너무 열악하니까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주간보호를 하다 보면 그 점심 시간에도 쉬는 시간이 없어요. 식사 제공해주고 나면 또 양치질도 시켜줘야 되고 신변 처리도 해줘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점심 시간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차량 운행을 아침 저녁으로 차량 운행을 하다 보니까 차량 운행 갔다 와서 나머지 서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근이 필수고 또 점심에 그 쉬는 시간이 확보가 안 되고 이런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라남도청에 가서 너무 환경이 열악하니까 좀 도와달라. 좀 예산이라는 게 항상 공무원들은 깎으려고 그러고 안 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늘 그래왔기 때문에 담당 우리 그때 전라남도청의 서미애 팀장님한테 팀장님 10시간만 좀 시간의 수당을 해주세요. 그리고 최소한 가이드라인을 좀 맞춰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팀장님이 의외로 원장님, 회장님 이왕이 하는 거 20시간 하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요? 야, 그래서 뭐 이런 공무원도 다 있나? 그래 저희들이야 뭐 줄 수만 있다면 주기만 한다면 감사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서미애 팀장님이 20시간을 올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전라남도의 그 보건복지환경위원장님이 정경수 위원장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이런 사실을 알고 야 주간보호는 지원을 좀 해야 되는구나. 정말 지금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또 이제 의회 차원에서 도의회 차원에서 이게 활동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도의 서미애 팀장님과 도의원이신 우리 보건복지부 위원장님이신 정경선 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셔가지고 급여 가이드라인대로 다 기준대로 맞춰주고 시간의 수당을 20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 프로그램도 좀 질럽게 해야 된다. 저 주간보호가 관리 운영비가 참 적어요. 운영이 참 어려운데 야, 프로그램비하고 성형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기관당 뭐 천에서 천이백만 원 정도 이렇게 기관당 또 별도로 또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간보호 시설만큼은 전국에서 가이드라인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최고가 된 거예요. 1위가 될 만큼 환경이 좋아졌어요. 시간의 수당도 20시간이면 많은 사람 뭐 6,700만 원, 적은 사람 3,400만 원 정도의 시간의 수당이 별도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래도 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처우 개선이 전체적으로 됐고 지금 전체적으로 주간보호가 전남은 이제 많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아직도 그 시도에 따라서는 뭐 가이드라인들 안 지키는 데도 있고 또 그 시간의 수당 뭐 5시간, 10시간밖에 안 주는 데도 있고 아예 안 주는 데도 있고 또 관리 운영비도 뭐 기준보다 더 낮게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상황들이 좀 어려움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어디서 일하든 어느 기관에서 일하든 임금은 단일 임금 체계로 가야 된다. 광주도 그렇고 서울, 인천 같은 경우는 단일 임금 체계로 이미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전남도
그 사회복지 연대회의를 조직을 해서 단일임금 체계로 가야 된다. 그리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을 위해서 그 시간의 수당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렇게 아팠을 때 몇 달간 휴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뭐 한 두 달간 유급으로 이렇게 수당을 준다든지 또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 생리 휴가나 이런 것들을 좀 보장을 해준다든지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전남도 이제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지만 앞으로는 이제 인력이 좀 더 추가로 배치가 돼야 됩니다. 네. 아직도 그 100%는 그 기준대로 배치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네. 좀 추가적인 인력 배치를 위해서 앞으로 좀 노력을 이제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이 지난 9월 7일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 사회복지인 처우 개선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신 바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이런 돌봄 노동자나 좀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해서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보다 좀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퍼져나가서 네, 네. 단일 임금 체제라든지 이런 네. 부분이 좀 보장이 되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협회에서 지금 이 외에도 하고 계시는 좀 중점 사업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협회에서는 지금 이제 교육 사업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우 개선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밥도 해줘야 되고 예. 차량 운전도 해줘야 되는 기관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기능직 요원을 좀 배치를 하고 또 의외로 사무적인 일이 좀 많습니다. 예. 사무원도 좀 배치를 하고 해서 사회복지사들은 온전히 우리 장애인 친구들에게 좀 양질의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또 그런 시간들을 줌으로써 또 서비스가 크게 개선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런 쪽에 지금 중점을 두고 이제 사업을 진행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임금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인력적인 네네네. 부분에 대해서도 네네.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회장님께서 이제 지금 이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데 앞에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 장애인분들의 뭐 결혼이라든지 연애에 대해서도 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예. 이 부분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 최근에 그 발달 장애인 문제 중에 하나가 네. 성 문제가 참 많이 그 심각해요. 예. 그래서 그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장애인 자립 시켜놓으면 성폭력 피해자거나 성폭력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인 거고. 너무 안타깝네요. 네, 현재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도 네 건의 성폭력 사례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례를 갖고 법원에도 다니고 검사님도 만나러 다니고 네. 뭐 재판도 받으러 다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계속 생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성폭력 문제를 일으킨 가해자가 다시 재범, 3범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이런 문제들은 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저희가 장애인들도 결혼도 좀 시켜보자. 그리고 연애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도 좀 해보자. 네. 이런 이제 그 결론을 도달하게 됐는데, 저희가 한 가지 사례가 있어요. 네. 그 전자팔찌를 차고 있는 지적장애인이 있었어요. 계속 성폭력, 성 문제가 이 기관 내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도저히 이 친구를 계속 데리고 있다가는 나중에 기관이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물론 기관 내에서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주간보에 이제 그만 퇴소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치 그 다른 여자친구 장애인하고 이렇게 서로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좋아하게 되고 야, 내가 결혼을 하고 싶냐고 물었더니 결혼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그 부모님 만나보자 해서 이제 그 부모님 만나서 저희가 평생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랍니다. 그러니까 네. 결혼을 좀 시킵시다. 보통 여성분들 쪽에 장애인 가족 쪽에서는 결혼을 상당히 거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해서 이제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결혼을 시켜서 지금 6년째 그 살고 있는데 결혼시킨 이후로는 이런 성 문제가 하나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결혼해서 잘 살고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외부적인 환경 그 외부적인 것들은 다 서포트를 해주죠. 직장도 다닐 수 있도록 해주고
근데 이제 그걸 계기로, 아, 장애인, 아무리 우리가 성 문제에 대해서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나쁜 짓이다, 뭐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을 해도 현문제는 이 문제는 계속 쳇바퀴 돌듯이 되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결혼밖에 답이 없다. 물론 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건 아닌데, 결혼을 하니까 성 문제가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 일단 연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내부에 자기들끼리 사귀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공식화해서, 자, 그러면 사귀는 것도 우리가 지원해 줄게, 데이트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네. 데이트하면 우리 선생님이 같이,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가서 식사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보기도 하고 또 커피숍도 가게 하고 또 취미 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연애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다 좀 그 신선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목표는 이제 내년에 우리가 한 세 가정 정도, 세 쌍 정도 결혼을 시키려고 그래요. 아까 제가 그 우리 H300 프로젝트에 결혼 가정 생활도 있잖아요. 현재 네. 제가 두 가정 이렇게 결혼을 시켜서 현재 살고 있어요. 네. 자리 폼에서 자기들끼리. 그래서 내년에 한 세 가정 정도를 더 결혼을 시켜서 이 친구들도 좀 사람답게 우리하고 똑같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네. 보면 그 텔레비전, TV 프로그램 중에도 보면 그 연애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저출산율이 이 전 세계에서 최저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 또 한 명도 채 네. 되지 않는다. 라면서 전 세계에서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좀 필요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가지는,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는 이제 아이를 출산하느냐 문제는 이제 네.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딜레마예요. 아이를 출산하는 게 과연 맞느냐. 예.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이 그 또 강제로 뭐 어떤 뭐 출산을 못하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한 가정은 임신이 안 되는 가정이라 별 문제가 없고요. 네. 또 한 가정은 그 남자 발달장애인 친구가 스스로 자기는 아이를 키워서, 아이를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다. 자기는 그냥 수술을 하겠다. 본인이 그런 결정을 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예, 자발적으로 수술을 해서 이제 뭐 그런 출산의 문제는 없는데 네. 앞으로 이제 세상에 결혼 지금 연애하고 있는 결혼 대기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저희들도 고민이에요. 예. 출산을 하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본인들의 결정에 그냥 맡겨둬야 되는 건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해 있습니다. 아, 또 그런 부분을 네. 고려를 해 봐야겠네요. 네. 네. 그리고 이어서 또 장애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예글이나 보호 작업장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네네. 이 예글이나 보호 작업장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예글이나 보호장은 말 그대로 이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인데요. 네. 이 요식업으로는 아마 전국에서 최초인 것 같아요. 이제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시설 내 이용자들을 위한 음식점은 몇 군데 있는데 네. 이렇게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요식업을 하는 경우는 저희가 최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었어요. 네. 이 장애인 복지시설인데 근린 2종으로 허가를 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군에서는 장애인 복지시설이니까 노유자로 내라. 아. 노유자로 내면 이런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토부에도 그런 것들이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네. 복지부, 국토부 막 이렇게 그 팩스 넣어서 민원 제기하고 또 전화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제도적으로는 아직 안비가 됐지만 근린 2종으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노유자 시설을 만들게 됐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그 레스토랑을 만들 계획은 없었어요. 네. 원래는 그 카페만 만들려고 시작을 했는데, 그 광주에 유명한 맛집이, 돈가스 맛집이 있어요. 네. 그 사장님하고 어떻게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인데, 네. 그분이, 아, 당신이 돈가스에 대해서 도와줄 테니까 돈가스 좀도 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한번 해보랍니다 하고 이제 1층, 2층을 이제 자부담으로 싹 지은, 한 120평가량을 이제 좋게 지은 거예요. 네. 이제 다 짓고 나니까 갑자기 그분이 못 도와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희는 이제 생전 돈가스 두드려 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요. 소스 한번 끓여 보지도 않았고, 앞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막막하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뒤지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맛집 돈가스를 찾았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유명한 돈가스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보고 그냥 찾아갔어요. 뭐 전화도 안 드리고. 일단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유튜브 보고 서울로 차 타고 출발해서 네. 유튜브 보고 찾아가서 이제
한 2시간 정도를 기다렸죠. 사장님이 오셔서 우리 있는 상황 그대로 설명을 드렸어요. 네. 우리 장애인들하고 같이 직업재활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데 네. 이렇게 됐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것도 지금 해본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드렸죠. 그랬더니 네. 그 사장님이 이건 말로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와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2주 정도 그 찜질방에서 자면서 와. 2주 정도 이제 거기 청소도 해주고 뭐 설거지도 해주고 서빙도 도와주고 하면서 이제 돈가스 끓이는 법, 네. 또 고기 이렇게 때리는 법, 또 양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가지고 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돈가스 집을 이렇게 차리게 됐는데 돈가스만 하다 보니까 또 손님이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돈가스만 해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공동 모금의 지원을 받아서 음식을 또 하나 개발한 게 이제 파스타, 스파게티를 이제 다섯 가지 종류의 스파게티를 이제 개발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수제 돈가스와 스파게티 전문점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언제 오픈하셨어요? 2017년도에 시작을 했죠. 지금 3년 8개월 정도 됐는데 네. 지금 현재로는 이제 11명의 장애인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네. 이제 7명 정도가 훈련생으로 이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또 용광군에서 그때 당시 이렇게 직원들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4명의 직원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부업으로 원래 굴비를 했어요. 네. 부세 보리 굴비를 아예 뒤에 공장을 새로 지어서 네. 아예 저희가 그 먹기 좋게 쪄서 네. 이렇게 그 내장이나 뼈, 큰 뼈를 다 바르고 네. 이렇게 진공 포장을 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사업들을 이제 한 2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이 주업보다 더 이제 매출이 훨씬 늘어난 상황이 됐고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가 평균 임금 한 30만 원 정도의 세팅을 했어요. 네. 실은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이 농촌에서 자리 잡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3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3년 만에 거의 한 60만 원 두 배 가까이 이렇게 임금 인상이 됐고 네. 제일 많이 받는 친구는 거의 뭐 1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받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저희가 나름대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한두 명이라도 탈시설을 시켜보자. 탈수급. 네. 예. 수급비 없이 본인이 번 돈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줘보자. 이제 이것이 이제 나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립할 네. 수 있는 이제 환경을 네, 그렇죠. 마련해 네네. 주는 것이 이제 목표인데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영화 같은 스토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예그리나 보호 작업장이 영광군청이 농어촌 평가에서 1위를 할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저희도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한국일보 신문사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예그리나를 좀 취재하고 싶다고.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신문에서 온다니까 혹시 무슨 또 그 안 좋은 일로 오시나 네. 걱정을 해서 이제 자꾸 물어보는 거죠. 무슨 네. 일이시냐. 이제 그랬더니 그 지자체 평가를 하는데. 네. 농어촌 부분에 영광군이 최우수 기관 그 지자체로 선정이 됐다. 네. 근데 에그리나의 그 고용 창출이 상당히 점수를 높게 받아서 1위 하는데 상당히 좋은 역할을 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신문사 중앙지에서 이렇게 직접 그 와서 취재를 하고 네. 이제 그 장애인 인터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네. 굉장히 뿌듯하셨겠어요. 그럼요. 생각도 못한 이제 일들이라 상당히 뿌듯했고 네. 그 신문에도 우리 에그리나가 주로 나오고 군은 조금 나오고 이렇게 상당히 그렇군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에그리나를 이렇게 홍보해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혼과 직업은 하나가 돼야 세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정말 의미 있는 시설인 것 같고 저희들도 해놓고 보니까 야, 너무 잘했다. 네. 뭐 20년 전에 계획이 가지고 했지만 그래도 너무 잘했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아까 이제 자립 쪽에 중심을 많이 이제 맞춰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가 이제 20년 전에 그 다섯 개 플랜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플랜을 이제 하나하나 네 단계까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 예. 한번 들어오면 이제 죽음 이후에도 책임져 줄 수 있는 뭐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고 또 가능하다면 제가 아까 농촌복지 모델을 이야기를 했는데 네. 뭐 농촌복지 모델이라는 게 어떤 학문적으로 정의가 돼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좀 집약돼 있는 것, 작은 것들이 여러 개가 집약돼 있어서 하나의 종합 선물 세트가 돼서 정말 그 한 사람의 장애인의 삶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게 네. 저희 목표고
앞으로 이제 숙제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네. 앞으로의 모든 걸음에도 저희 복지TV가 항상 함께 응원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 많은 성과를 이뤘던 것은 그 많은 후원자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일망, 절대 잊어먹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바로 은혜를 갚는 건데, 제가 은혜를 갚는 것은 아마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진짜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의 숙제고 또 저의 미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사회 내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농촌 장애인이 오케이 할 때까지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열심히 장애인 복지에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남궁경문 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행복나눔 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